구둘고래 회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가로김방이냐, 아궁에서 볼 때요. 또 아궁에서 볼때 세로김방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이 네모방이냐, 둥근방이냐, 그런 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궁에서 볼때 가로김방은 아주 넣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에다가 일자로 주루뚝을 막으면은 한 아궁이지만은 두개 아궁이를 역할을 해가지고 한 아궁에서 한 배연로, 한 아궁에서 한 배연으로 가기 때문에 나무만 조금 더 엮는다면은 가로 9m 방도 전체가 아주 뜨겁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그 구들놓기에서 힘든 것은 아궁에서 봤을 때 김방, 세로로 김방 이것을 놓기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무슨 이유냐 하면은 이 아궁의 그 뜨거운 하열이 고래 속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래 속에는 냉기 습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김방의 놓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그림과 같이 이 주류뚝을 아주 길게 놓습니다. 놓으면은 여기가 굴뚝이고 이 가해가 배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개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궁의 하열이 굴뚝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아궁의 하열이 이쪽으로 해가 나가게 되고 또이 아궁의 하열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지만은 이 아궁의 하열이 처먼지 가해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 벽체 밑에는 냉습이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아궁의 뜨거운 하열은 냉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가해보다도 더 건조하기 때문에 이 아궁의 하열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긴 방, 9m 방이라도 이 아궁의 하열이 좀그 구둘장과 높이에서 한 1m 55 정도만 해주는 것 같으면은 9m의 긴 방도 이 아궁이 오르는 그 힘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하열일수록 위에 뜨기 때문에 구둘장 밑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고래 바닥에는 냉습이 계속 깔아앉으면서 이 먼저 들어간 열기가 식음으로써 다시 할수 없이 밀려서 이렇게 아궁 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밑도 깔아앉아가자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굴뚝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배연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세로 김방을 이렇게 주루뚝을 해가 뜨겁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은 9m 방일 경우에는 절반을 나눕니다. 그 고막이라고 구둘장 밑에 완전히 한 칸을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이 중간에 열기는 이 주루뚝이 앞에 설치해가지고 이 화열이 중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양쪽 배연으로 해가 들어간 뒤에 중앙에서 다시 이 절반은 평고래로 나와가지고 그 뜨거운 연도에서 들어가는 그 유유열을 가지고 따숩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공기는 이 덮어버리면은 한 방이기 때문에 반공기는 똑같은 온도가 되지만은 주로 거처하는 것은 방 절반에서 거처를 하면은 떠신 공기와 떠신 바닥에서 거처를 하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